날까지 잊지 못할 것 같다고, 그 사랑이 헛되지 않게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한 말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? 죄송합니다.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해요? 우리 사랑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? 달래 때문에 죄책감 들고 미안한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그게 우리가 헤어질 이유는 안 돼요. 연우 씨 왜 이렇게 이기적이에요? 우리가 사랑해서 힘들어할 사람들을 봐요. 달래 아가씨도 연우 씨 어머님도 연서 씨도 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괴로워해야 돼요? 그 죄 내가 받을게요. 시영 씨 잘못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께 얘기할게요.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요. 당신 없으면 이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. 우리가 헤어진다고 연우 씨도 나도 죽지 않아요. 하지만 달래 아가씨는 달라요. 당신 사랑 때문에 조금이나마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랑 제발 지켜줘요. 난 유라도 있고 씩씩하게 잘 살 수 있어요. 정말 나랑 헤어져도 잘 살 자신 있어요? 보고 싶고 달려가고 싶고 안고 싶은 마음 다 버리고 살 수 있냐고요? 네, 할 수 있어요. 아가씨, 연우 오빠 만나러 왔다가 언니랑 같이 있는 거 봤어요. 나 때문에 두 사람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랐어요. 무슨 얘기 들은 거예요? 아가씨 설마... 나 언니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. 잠깐 너무 괴로워서 죽을 생각도 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. 아가씨, 연우 씨 붙잡아요. 아가씨가 그 사람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 이제 알았어요. 아가씨한테 이렇게 상처될 줄 알았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텐데 미안해요. 그동안 언니 많이 미워했는데 말해줘서 고마워요. 왜 연우 오빠가 언니 사랑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. 연우 오빠 잘 부탁해요. 나 신경 쓰지 말고 언니 사랑 따라요. 아가씨 안 돼요. 나 때문에 아가씨 더 이상 힘들게 할 순 없어요. 나 지금 구사장님 병문안 가요.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나도 내 마음 시키는 대로 하려고요. 그만 가볼게요. 아가씨.